이 호르몬이 나오게 되면 췌장의 인슐린 분비를 잘 되도록 한다. 글루카곤 분비는 덜 되도록 한다. 여러분들 중에서 아침 공복 혈당이 엄청 올라가시는 분들, 밤새 당 소모가 잘안 되는 분들, 항상 식이섬유질을 많이 먹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은 정말 제대로 먹고 있는가라는 건데, 이제는 알약으로 보충을 해줘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됐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키토산 좀 궁금하고 섭취를 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식약처에서 알려주는 구체적인 기능은 뭐냐면 콜레스테롤을 내릴 수 있다. 음식물 중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을 흡착해서 변으로 빼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또한 가지가 체지방 감소에 도움을 줄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체지방을 줄여주는 이유는 음식물 중에 들어있는 지방 성분들을 붙잡고 변으로 빼내주는 기능이 있다. 그래서 좀 다이어트를 해보시고 싶으신 분들은요, 키토산을 섭취를 해보면 다양한 효과들을 볼 수가 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키토산을 섭취를 해라,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섭취를 하고 있는 음식물 중에 들어있는 각종 영양소를 붙잡고 끌고 대장에까지 끌어다 주기 위해서입니다. 대장에 영양 성분이 잘 공급이 되어져야 대장에 살고 있는 세포들이 그것을 흡수를 해서 에너지원으로 사용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에너지원으로 쓰이고 대장의 기능을 잘하게 되면 대장에서 나오는 호르몬 중에요. GLP-1이라고 하는 호르몬이 있습니다. 이 호르몬이 나오게 되면 췌장의 인슐린 분비를 잘 되도록 한다. 글루카곤 분비는 덜 되도록 한다. 여러분들 중에서 아침 공복 혈당이 엄청 올라가시는 분들, 밤새 당 소모가 잘안 되는 분들, 그게 왜 그러냐면 이 글루카곤이 많이 분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분비를 조절을 한다. 바로 이 GLP-1이 잘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는 GLP-1은 우리 혈당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서 혈당을 떨어뜨리려면 바로 이 GLP-1이 잘 분비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이 GLP-1은 또 뇌에 작용을 한다. 그래서 식욕이나 포만감을 조절을 해준다. 뇌에서 분비되지는 각종 호르몬류들 제어를 하는데도 바로 이 GLP-1이 관여된다. 자, 뇌뿐만이 아니라 심장 혈압을 떨어뜨린다. 심장 맥박을 조절한다. 그다음에 신장에서도 작용을 하고 근육에 포도당을 합성해서 저장을 하기도 한다. 얼마나 많이 쓰입니까? 그래서 GLP-1이 잘 나오도록 하려면 각종 음식물들이 대장에까지 잘 내려가도록 해야 된다라는 건데요. 키토산을 잘 섭취를 하면 GLP-1이라고 하는 것이 잘 분비가 되더라라고 하는 그런 연구 결과입니다. 이게 GLP-1 분비량이고 이 아래쪽이 키토산을 첨가한 양입니다. 키토산을 투여를 했을 때 양이 증가함에 따라 GLP-1 이렇게 분비가 잘 되더라. 자, 그다음에 또한 가지는 키토산이 이 담즙산을 또 붙여서 아래로 잘 끌고 내려 가준다. 이걸로 해서 또 혈당 조절하는데 쓰인다. 그래서 키토산은 고분자이어야 되고 고분자로 된 키토산이 입으로 들어가서 장으로 끌고 내려가는 그런 기능을 해주어야 정말 키토산으로서 순수한 그 기능을 할 수가 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관점이다. 이렇게 해야 혈당 조절이 훨씬 더잘 된다라는 거고요. 이 고분자 키토산을 먹었을 때 효과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바로 장이 건강해진다. 영양소를 대장에다가 많이 끌어다 주기 때문에. 그래서 장이 나쁘신 분들, 과민한 대장이신 분들은 키토산을 열심히 챙겨 드셔보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떨어뜨리고 체지방 줄이고 싶으신 분들, 열심히 먹어보면 도움이 된다. 그 다음에 소화가 안된 단백질이 혈중에 자꾸 들어가서 몸속에 돌아다니게 되면 신장에 부담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신장이 나쁘신 분들, 키토산을 먹으면 신장에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된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위산이 너무 많이 분비돼서 속쓰림을 많이 유발한다. 이런 분들도 키토산을 섭취를 하게 되면 위장벽 보호를 하는데 또 도움이 된다. 자, 이런 다양한 기능들을 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식이섬유질을 많이 먹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지만은 정말 제대로 먹고 있는가라는 건데 이제는 알약으로 보충을 해줘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됐다. 그래서 식이섬유질 키토산 열심히 챙겨 먹고 여러분들의 건강관리를 열심히 또 좀 해보자. 이런 차원이고요. 그 다음에 키토산을 먹을 때 조심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변비입니다. 키토산을 먹고 변비가 오는 분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변비가 오느냐라는 건데요. 몸속에 소금의 양이 적고 소금의 양이 적다 보니 수분의 양이 적은 분들입니다. 수분의 양이 적은 분들은 소금의 양도 적습니다. 이런 분들은 키토산을 먹게 되면 키토산이 수분을 많이 머금는 그런 성질이 있기 때문에 물이 또 좀 부족해집니다. 이걸로 인해서 장의 수분 부족으로 변비가 일어난다라는 거죠. 누구나 해당되는 건 아닌데 대부분 보면은 소화가 잘 안 되고 소금 섭취량이 적고 수분 섭취량이 적고 미네랄 양이 몸속에 적은 분들이 바로 변비가 잘 일어난다. 100명 중에 한 5명 정도 수준으로 누구나 그런 건 아닌데 그런 분들은 키토산을 먹을 때는 하루에 한 개만 먹어본다. 그리고 차근차근 늘려본다. 그런데 한 개 먹었는데 두 개 먹었는데 세 개 먹었는데 변비기가 있는 것 같다. 그러면 일단 멈춰야 됩니다. 멈췄다가 괜찮아지면 또 먹고 하는데 이 동안 물과 소금을 잘 챙겨 먹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키토산을 먹어주면 변비가 반복되다가 결국은 괜찮아집니다. 그래서 키토산을 먹여보면요. 이 사람의 몸속에 물과 소금이 부족한지 안 부족한지를 변비가 오느냐 안 오느냐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고로 하셔서 여러분들이 건강해지는데 도움이 많이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20여 년 전에 찍었던 CF가 하나 있는데요. 그 CF를 보여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옛부터 장수의 비결은 소식이라 했습니다. 과다한 음식물로 혹사당하는 우리의 몸. 고분자로 고기능성 식이섬유라야 합니다. 그리고 위장에서 빨리 녹아야 됩니다. 직접 느껴보십시오. 자연이 준 홍게에서 추출한 새로운 개념의 식이섬유 바이오 엔젤 키토.